안녕하세요. 자한동 박물보살입니다. 2022년 이민년 12월 달 우리 개띠 여러분들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띠 여러분들이 말띠, 범띠 하고 합이 들고 토끼띠하고는 또 육합이 들어요. 하지만 용띠, 뱀띠는 상충하고 원진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같이 뭐 일을 도모하신다든지 같이 인간적으로 뭘 시도하신다든지 했다가 조금 시끄럽게 소리가 날수 있고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도 이 용띠하고 뱀띠는 조금 부딪히는 일이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달 운세 우리 개띠 여러분들이 운은 높이 들어와 있지만 약간 인간은 풍파 들어와 있고 또내 몸수를 조금 힘들게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영업적으로 만나든가 아니면 인사하다 비즈니스 상으로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도 처세술도 잘하시고 또 현명하게 움직이셔야 되고 그리고 또 변화 변동 움직임수를 주면서도 약간 조금 시끄럽게 소리가 날수 있고 또내 몸수로 길조심 차조심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9살 갑술생분들. 29살 갑술생분들이 아홉수에 걸렸으면서 요 11월, 12월, 음력으로는 11월 달이에요. 양력으로는 12월 달이고, 음력으로는 11월 달입니다. 요 12월, 1월, 요걸 잘 넘기셔야지, 괜히 아홉수 끝자락에 들면서, 괜히 직장생활 하시는 사람들, 직장에서 소리가 날수 있고, 또 지인이나 주위의 사람들하고도 부딪히면서, 입설레, 귀설레가 따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변화, 변동, 움직임수를 주면서도, 내가 사람 믿고 움직였다가는 내가 좀 낭패를 볼수 있고, 투자 투기도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운에는, 우리 29살 개띠 여러분들이 새롭게 뭐 움직이거나 변화를 주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이러면 내가 좀 힘들게 가실 수 있는 이런 운세예요.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들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조금 다진다 생각하시고 조금 쉬어간다 생각하시고 요 12월 달을 좀 현명하게 잘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41살 임술생분들. 41살 임술생분들이 뭐라 그럴까? 조금 혼자 계신 분들, 괜히 낙담하며 지내시는 분들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환경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고 내가 좀커 나가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들도 답답하게 움직이면서 조금 답답함을 느끼시고 좀 힘듦을 느끼시는 분들 있어요. 올수에 운이 들어와서 조금 나지는 운세도 있지만, 23년도에는 내가 금전운도 높이 들어와 있고 직장 생활이든지 사업이든지 내가 확장하는 운에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12월 달 운에는 내가 크게 무엇을 변화를 주거나 시작을 하거나 했다가는 내가 괜히 어느 코에 걸려서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12월 달에는 변화 변동 안 주셨으면 좋겠고 마음으로써 내가 무겁게 움직이는 것도 좀 털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인연의 운도 들어오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서 내가 새로운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이런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운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귀인의 운, 인연의 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혼자 번뇌하고 힘드신 분들 좀 힘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12월 달에 새로운 뭐 투자라든지 투기라든지 움직이는 거 이렇게 피해 주시고 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남의 말 듣고 움직이셨다가 괜히 내가 수에서 좀 힘들게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조심하시고 또 영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크게 확장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다람쥐 쳇바퀴들도 앉은 자리에서 조금은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이에요. 경기가 지금 어렵다 보니까 지금 너도 나도 다 힘들다 그러지만 우리 41살 임술생분들은 요 12월 달을 조금은 크게 틀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작게 작게 하나 해결하고 하나 움직이면서 내가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해결해 가면서 숨을 돌리셔야지 내가 급한 걸음 걷든가 큰맘 먹고 움직였다면 괜히 낭패를 볼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3살 경술생분들. 53살 경술생분들이 2023년도에 대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 12월 달 운에는 새로운 변화도 찾아오고 새롭게 움직이려고 내가 혼자 바쁘게 마음이 바빠서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움직여볼까 시작을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53살 경술생분들이 요 12월 달에 동지 때 액매기를 해주시든지 운마지를 해주시든지 하고 잘 넘기시면은 2023년도에 내가 대운이 역할을 하면서 금전수도 벌고 갈수 있고요. 영업사업 하시면서 사람 속에 귀인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운입니다. 그래서 12월 달 운에는 새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귀인이라든지 인연의 운도 들어와 있고 새롭게 움직이면서 무엇을 해볼까 하고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하는 걸잘 계획성 있게 움직여주시면 좋은 일이 있겠어요. 성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하나 잘 따져보시고 움직이시면 내가 시작을 하면서도 힘들지 않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또집 문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서라든지 사고팔고 하시는데 조금 답답하고 힘드셨던 분들, 문서의 운도 따라오고 문서 사고팔 수 있는 이런 운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쉬운 세살 경술생 분들이 12월 달에는 잘 대처해서 움직이시고 또 변화 변동수 운에서 찾아오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움직여주시면 좋은 결과 따라오겠습니다. 65살 무술생 분들. 65살 무술생 분들이 12월 달에 인간 풍파가 따라와요. 인간 구설이라든지, 괜히 사람 뇌에 입설내라든지, 아니면은 괜히 다툼 끝에 이별을 부를 수 있고, 괜히 뜻하지 않게 관계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운세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 운에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것도 조금 조심하시고, 또 모임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 자리에서 너무 내가 내 주장을 내세우든지, 목소리 크게 하고, 또, 내 주장대로 움직이셨다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현명하게 움직이시고 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도 좀 힘들게 구설수도 찾아오지만 뜻하지 않은 귀인의 도움을 입어서 영업사업 하시면서 금전수로 늘어나갈 수 있고 새롭게 일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운세는 들어와요. 하지만 조금은 내가 매사에 조금 조심하시고 신중하게 움직이셔야지 성급한 마음 먹고 투자 투기하든가 아니면 내가 급한 마음에 욕심을 부렸다가는 내가 좀 손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대처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길조심 차조심이 나오기 때문에 또 사람 속에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음주운전 피해 주시고 과로한 여행 같은 거 운동 같은 거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7살 병술생 분들 올해 7성주가 들면서 몸수가 조금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77살 병술생 분들이 뭐 크게 문서의 변화라든지 변동이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피해 주시고 주위 사람들하고 움직이면서도 괜히 또 시끄럽게 소리가 날 수 있고 내 몸수가 조금 무겁게 움직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12월 때에는 변화, 변동, 움직임도 좀 피해 주시고 새롭게 일을 추진하거나 움직이시는 일 좀 삼가해 주시고 그냥 주위가 조금은 산만했던 거 조금 잦아드는 형국이고 금전수라든지 내가 몸수라든지 12월 달에는 좀 힘들기보다는 원만하게 움직이시는 달이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 변동 안 주시고 또 크게 뭐 집안의 큰 대소사일로 다 움직이는 것도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띠 여러분들이 12월 달 운에는 말깍 좋은 일이 있기보다는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서도 해결해 나가야 되고 또 좋은 일 끝에 또 나쁜 일이 같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운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재치 있게 움직이시고 현명하게 움직이시고 또 급한 걸음 걷지 마시고 한 번 두 번 잘 생각해서 움직여 주셔야 크게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